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먼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세계 불교 음악 순례가 네. 불교 출판 문화상 올해 벌써 대상으로 네.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책이 상을 받을만 한가 해서 네. 또 책을 열어보고 이렇게 네. 했었습니다. 아주. 충분히 받으실 만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네.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엄청 보람 있었고요.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돌아보면 약 한 20여 년간 네. 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기록한 네. 이 정보와 사진을 네. 이 한 권의 책에 담으셨다고요? 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감동과 또 네. 현장감, 네. 또 귀중한 자료들로 아주 가득하던데요. 네. 또 평가들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 네. 세계불교음악순례를 네. 좀 이 책을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귀한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 스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최초의 네. 불교 그 음악가로 부처님을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법원을 없는 거. 그다음 부처님 음성 네. 이런 거를 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을 불교 음악을 찾아서라고 예. 해볼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음악 하면 소리의 즐거움이니까 법의 즐거움도 되겠다 그렇지요. 싶어서 네.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네. 전체는 이제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90년에 제가 그 배낭여행을 유럽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33년 전이죠. 그러네요. 90년에 네. 가셨으니까.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불교 국가와 여러 문화권을 다니면서 네. 다종 방식 그게 이제 프롤로그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한중일의 베트남의 네. 불교의 역사와 그다음에 의례 신행이라는 네.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방 불교로 네.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그리고 네. 이제 또 인도 까지 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티벳이 있습니다. 티베트. 네. 네. 티벳은 이제 후기 그 밀교의 네. 그런 모습인데 티벳이 요즘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형이 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팔 뭐 네. 이런 데까지 다 티벳 불교가 네. 문화권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문화와 불교 해서 네. 이제 세계 3대 불교 유적에 나타나는 네. 그 음악의 모습 그다음에 그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그 신행 속의 율조로 이제 마지 네. 타주 방식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0여 년간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네. 같은 경우는 늘 일상이 네. 뭐 목닥도 치면서 부처님 그 경전 부처님 말씀을 네. 또 낭송을 하고 낭독하고 우리가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네. 전혀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네.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수의 찬탄 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스님들이 네.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장한 일을 하셨구나 하실 거예요. 네. 네. 제장에서 범패를 네. 처음 들었을 때 네. 이게 뭐지? 아마도 이제 재의식한다거나 이럴 때 네. 범패를 들면 그냥 스님들이 염송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범패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네.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다른 데 가서라도 알아봐야지 네. 했던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네. 20년 이상을 이 불교 음악 현장을 누볐던 그 결실을 네. 바로 세계 불교 음악 순례에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20년을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음악학자 그러면은 이제 선율, 네. 리듬, 뭐 네. 악기 음색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 네. 저는 음악 인류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학은 네. 그 음악을 왜 하는가? 네. 누가 하는가? 네. 어떻게 하는가? 그 음악을 하는 마음가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도 이제 불자이고 하니까 네. 이게 불교 음악에 좀 더 네.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네. 그 의문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문화재로 지정된 재장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문화재는 그 네. 예술과 퍼포먼스 네. 이런 쪽에 조금 이렇게 중점이 가 있다 보니까 의례학 네. 우리 신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죠. 저희가 네. 조성 예불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네. 그래서 그 생긴 원류를 찾아서 네. 이제 중국 대만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네. 인도까지 스리랑카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체록하는 그 과정이 참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네. 이 체록 과정에서 웃음과 눈물 범벅의 온갖 네. 에피소드가 네. 사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셨어요, 그럼? 가장 어려웠을 때가 그 네. 티베트에 갔을 때였죠.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촬영을 갔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참의식을 하면 온 민족들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네. 집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뢰를 못하게 하는데 한 몇 년을 계속 뭐 한 10년 이상을 못하다가 그 해에는 허락이 됐다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틀 전인가 네. 그러니까 뭐 호텔도 다 예약하고 뭐 촬영도 다 준비하고 했는데 네. 취소가 된 거죠. 아유. 그래서 갑자기 그 티베트 고산에서 이제 샤허로 막 그 이동을 해서 네.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데모가 났어요. 어.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이제 그때 폭동이란 표현이 좀 그렇네요. 네. 2008년 네. 그때 그 티벳 그 민족기와 이제 대거 그때 네. 봉기라 할까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어서 그치. 제가 다녀온 뒤로 그 지역에 그 제가 의뢰를 촬영했던 그분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뭐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 예, 마음이 아프고 예, 눈물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보람된 일도 많으셨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때 촬영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걸 볼 수가 없다고 네. 합니다. 그 대부분 종교에서 사용되는 네. 이 종에 대한 이야기로 네. 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책에서 네. 예, 그러셨는데 지구촌 곳곳에 이 타종 방식 네. 우리가 뜨면 범종이 땡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중국 가면 땡땡땡땡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타종 방식을 보면서 한국 범종의 울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 네. 절감하셨다고 네. 쓰셨는데 어떠셨어요? 다니면서. 정말 네. 그전에는 종은 다 저런가 보다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것을 다른 곳에서 본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태원에 사고가 났죠. 그렇죠. 근데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태원 성원을 꾸란을 배우러 다녔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태원 가지 않았나 했는데 그 이슬람에는 유일하게 종이 없는 종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단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 가면 새벽에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게 하는 네. 그 소리입니다. 예. 근데 왜 여기는 종이 없을까 네.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무함마드가 네. 상인을 하면서 사막을 다녔거든요. 아. 그리고 그 이제 꾸레이족이라고 그 네. 분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돼서 아. 왜냐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디 종을 걸어놓고 그렇죠.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런데 서양에는 이제 종탑을 이렇게 해서 지붕에다 높이 걸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렇게 이제
높은 하늘에 있는 창조주에 네. 대한 그런 신앙의 표현이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네. 이렇게 발현되는 걸로 네. 중국에는 종루고루해가 양쪽에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음양사상 예. 네. 음양사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네. 우리는 종각의 네. 그 범종루라고 하기도 하고 네. 네. 범종각이라고도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사물이 다 네, 네, 걸려 네, 있죠. 네. 그런데 네. 네. 이제 중국은 한 양쪽에 그, 되어 있죠. 양쪽에 네. 있어서 그 사람들의 그 우주관 음양 네. 사상 그리고 그 종이 이렇게 저희는 바닥을 파서 이렇게 올리는데 네. 그 사람들은 한 지붕 처마 밑에 주로 네. 있으니까요. 네. 저희만큼 웅장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한국은 그 네.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종소리를 들으러 자주 이렇게 새벽에 네. 예, 가곤 했었는데 들을 때마다 아, 저 소리를 듣고 참회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을까 네. 그 울림이 너무 깊고 큰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으뜸의 네. 한국 범정 소리에 대해서 새삼 더 깨달았습니다. 네. 참 어떻게 저런 예, 범정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예. 싶을 정도잖아요. 예. 네. 아주 깊은 그 네. 심미의식을 가지고 예. 있구나 하는 네.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 모든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네. 언어에서 출발하듯이 네. 불교 음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네. 시작된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책 제목도 불교 음악이란 무엇인가 네. 이렇게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불교 음악은 부처님의 음성에서 네. 시작되고 그래서 범음성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경전에도 네.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어투에 따라서 네. 어떤 거는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채로 네. 시작하고 또 어떤 거는 문답체로 네. 또 어떤 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는 네. 그렇게 문체가 있고 네.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네. 율조 형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법구경 같은 경우에 그 남방의 네. 스님들 법구경 외시면 네. 그냥 그게 노래인 거예요. 네. 그리고 수행을 하시면 네. 그 이렇게 수행 그 자체의 공명되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행 깊으신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이 네. 법구경을 하시면 네. 세상에 그보다 좋은 음악이 어디 있을까 싶을 아하. 정도로 이렇게 정말 네. 감동받으셨네요. 예.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저 말씀을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다면 네. 어떤 음악일까 생각하면 그래서 부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저렇게 설법하시다가 저절로 시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그렇죠. 그럼 그걸 읊으셨을 때 저절로 뭐 구름 같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네. 그랬을 거라는 게 네. 아주 실감이 그렇죠. 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상상이 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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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네. 이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난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커요. 보통 범패라고 부르는 우리 불교 음악은 네. 불교 의식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제가 이거 참 이상하다고 느꼈던 한 부분이 우리 의뢰가 네.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그 재의식이라든지 네. 보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많았는데 네. 쭉 이제 음악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의뢰라는 거는 생활 예법이구나 하는 걸 그렇지.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제 스님들께서 모여 계실 때 행주 자화에 다 율조가 있었더라고요.
있어요. 네. 공양하실 때도 개송을 하고 공양을 하시고 또 어른 스님께 스승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도 말씀을 청하는 그런 또 개송을 하시고 다 그런 그 생활 환경에서 의뢰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세월 가면서 너무 전문화돼가지고 좀 저희들 이해하기 어렵게 됐는데 이제는 좀 쉽게 쉽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너무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승가에도 우리가 그런 그 정해진 음률 따라 우리가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더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승가의 생활도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사를 수할 때는 가사 정대하는 그 개송도 있고 공양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법공양할 때는 모든 개송을 다 하고 하거든요. 공양할 때 이 순서마다 다 개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공양을 하지 않고 바로 공양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공양 개송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공양 개송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한 부분이 대중 속에서는 아직도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심에서 포교하고 사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다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불교 음악을 이해하는 일은 그 나라의 불교 의식이나 또 나아가서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이 코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계 불교 음악 순례가 이 불교 음악을 담은 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불교 문화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그 깊이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차이가 중국에는 그 대만하고 이런 데는 봉패를 스님과 신도가 같이 하거든요. 저희도 신라 시대 때 그 기록을 보면은 같이 한 그런 기록이 입당 구법순례 행기의 산동 적산 법화원에서 신라인들이 했던 의식을 보면 스님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티벳하고 일본에는 스님들만 주로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쇼묘라고 하거든요. 그 쇼묘가 후기 밀교의 그 좀 신비스러운 그 의례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그 진언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인가받은 스님일지라도 인가받은 스님만 할 수 있는 그 밀교적인 교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가 안 하는가 이 표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는 중국하고 여기에는 그 이제 선과 교를 이렇게 현교화해서 설명을 해서 드러내는 거고 밀교에서는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전승하는 그런 그 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밀교도 아닌데 저희는 스님들만 하잖아요. 그런 문제 의식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대중이 다 함께 크게 하는 의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일부 스님들께서 이걸 전승을 해오고 또 의례를 대중이 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또 부정적으로 봐왔던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일이 그 면면이 이제 범패의식 같은 이런 의식들이나 우리 불교 안에서 전통 복장의식이나 복장의식이 준비물만 많은 게 아니고 또 그 복장의식을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그 연불 하는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만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그래도 면면이 스님들이 전승을 해오시고 계시니까 그나마 참 다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못하지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 스님들이 계셔서 참 다행한 일이다. 예. 불교 음악은 이 네. 불교가 전래된 각국의 상황이나 네. 또 즉 사회 문화, 네. 또 자연 환경, 네. 또 내지는 전통 사상 등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네. 이웃에 있으면서도 의외로 다르고 네. 또 나라마다 네. 또 이영만리 떨어진 나라에서 비슷한 불교 음악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도 참 네. 놀랬었는데요. 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 저희 일본의 네. 쇼메하고 한국 그 봄페드름은 너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밀교와 우리 이제 선교의 그 네. 차이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독특한 그 음악 문화가 네.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대만에 가서 들어보면 저희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는 이랬는데 가장 먼 스리랑카가 저희랑 네.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아, 비슷한 걸 느끼셨어요? 네, 네. 오늘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그 문자가 뜻글자예요. 그리고 저희하고 어순도 다르고 사실 언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범어가 소리 글자로서 저희 네. 한글의 소리 글자고 맞아드는 그런 어족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예전에는 그 문학과 언어 음악이 같은 네. 동일 어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음악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산스크리트 범어, 네. 범어와 한글이 네. 이게 뿌리가 같은 그 어족을 지니고 있고 장단도 네.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인도의 그 장단 그 네. 뭐래 패턴 네. 예, 그 사이클이 한국하고 더 가깝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봄패도 네. 그런 닮은 면이 보였습니다. 아. 네. 또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네. 발견을 하셨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지대방 시청자들과 네. 나누고 싶은 불교 음악으로 네. 스리랑카 범패를 추천해 주셨는데 네. 잠깐 음악을 조금씩 들어볼까요? 지역의 그 구감에 보면 백파 긍선 스님께서 네. 그 범패의 소리하는 그 사성 지도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나 상성 그다음 이렇게 거성이라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고 메나리로 맺는데 네. 여기 스리랑카에도 나무다스 이렇게 네.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다른 일본하고 네. 대만하고 비교해보면 네. 그것보다 훨씬 가깝지 않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참 좋은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정말 그 일본 거하고 대만 거, 네. 네, 대만이나 중국 거, 네. 스리랑카 거, 한국 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들어봐도 참 좋겠다. 예, 이런 예. 생각도 드네요. 얼마나 같고 네. 얼마나 다른지 네, 예, 네. 이런 비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네. 기회를 주시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불교 출판 문화상 올해 불서 대상 세계 불교 음악 순례를 쓰신
윤소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한 통 하나 또 아니면은 붓다에 가입을 하시고 매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이 이렇게 기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BTN 불교 TV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조 네. 이 500년 동안에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네. 그 불교 전통의 많은 부분이 단절되었고 네. 또 이어진 일본의 지배하에서도 왜곡된 불교가 강제적으로 전해질 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제대로 된 전통을 복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네.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산중에 숨어서 네. 토굴에서 수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네. 저희가 치명적으로 안 됐던 거는 대중으로 할 수 있는 네. 대중이 모여서 그렇죠. 의뢰를 하고 네. 진행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그 대중에게 설명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거를 네. 맞추어서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 시기에 활발하게 현대화와 네.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과정을 겪지를 못했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 옛날에 설명하던 걸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네. 본패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의 성운 대사님은 그 본패는 불보살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정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람들께 가까이 가도록 네. 엄청 많은 개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 그들의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뭐 크게 잘못하는 네. 걸로 이 한마디라도 네. 잘못하면 어디 버릇없이 네. 네가 몰라라서 그러시는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21세기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맞이할 때도 부처님 네. 공양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본패를 뭐 네. 불보살께서 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렇죠. 들려지기 위해서 본패한다는데 네. 네.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야 이럴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설명 또 한 가지 저는 재밌었던 게 네. 우리 사물할 때 네. 북치면서 짐승들을 위해서 운판하면서 네. 공중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워낙 그 자주 가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네. 새들 잠 깨우고 오히려 싫어할 텐데. 그러셨어요? 네. 이거 진짜 그 동물들을 위하는 거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범종을 치면서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예. 이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네. 모든 네. 중생들이 고통을 여인다고 하시니까 네. 내가 더 극하게 쳐야 되겠구나 네. 이 생각만 했고 또 이 벚꽃을 치면서는 이 가죽을 가진 축생들이 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을 신다고 하니까 네. 더 열심히 쳤죠. 그렇죠. 네.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 네. 나중에 어느 순간 요즘은 이제 네. 그 자연 관찰, 동물 생활 네. 관찰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요. 그럴 수도 하지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공해도 일으키고 플라스틱 네. 써서 동물들을 못 살게 하고 막 이러는데 좀 내버려뒀으면 네. 예, 그 저희한테 는 정말 감동적인데 정말 동물들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동물의 입장에서 네.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체성과 진정성이 바탕이 네. 된다면 네. 그럼에도 생명력이 강한 불교 음악의 미래는 네. 무한히 열려 있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요즘 네. 정말 우리 사회가 네. 너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네. 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불교야말로 가장 현대적으로 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이제 범중 그 스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치시는 그게 네. 저희들에게 엄청 치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리, 범중 소리 듣고 출가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 네. 그렇게 하는 데는 종을 만들 때도 공을 들였지만 네. 치시는 분이 그 염원이 맞닿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염불, 네. 특히 저는 염불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난 현대인들의 네. 그 치유의 역할을 하리라.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불의 장점. 네네. 더 구성지게 더 잘해야 되겠는데, 정말 염불 잘하시는 스님들 목청 좋으시고, 네. 그런 스님들 염불 소리 들으면 정말 네. 저희들이 들어도 너무 감동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싶은데, 네. 그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하실 것 쉽지가 같습니다. 않아요. 네. 네. 아, 그리고요. 네. 이제 이 책에 추천사를 쓰신 네. 박범훈 불교 음악 원장님께서 네. 저 세계 3대 불교 유적으로 꼽히는 미얀마의 바가안이라든지 네.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네. 또 인도네시아 하면은 또 보로부두르. 근데 작가님께서 불자라면 꼭 가봐야 할 네. 어떤 생생한 불교 문화와 음악의 현장을 네.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네. 예,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네. 그 인도 불교의 전통을 많이 지니고 있는 네. 스리랑카 또 그다음에 계율을 철저하게 네. 좀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네. 그 미얀마 예. 네,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다행이니까요. 내년에 예, 그 캄보디아에서 네.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꼭 20년 만에 이제 불교 음악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인가요? 또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음악학회, 세계 민족 음악학회인데 네. 근데 주로 그 아시아 태평양이니까 불교 연구를 네. 많이 해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는 이제 한국 불교 음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그때 여기 갔을 때가 2004년이니까 네. 그때는 캄보디아가 뭐 공항 검색 때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힘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20년 흐른 지금은 어떠한지 네.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님은 부산대학교에서 네. 이 한국음악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네. 세부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작곡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불교 음악에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딱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싶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연이군요. 인연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제일 처음 인연은 네. 성훈 대사님께서 초청해 주신 거였어요. 그 대만에서. 예, 네. 그 정률스님 네. 노래하시고 네. 점등이라는 곡을 대만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때 대만의 그 예불 네.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작곡 이제 요즘 뭐 산사의 하루, 정유스님 초심, 그리고 성철스님 그 100주년 탄생 기념 이런 네. 음반까지 만들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이렇게 연구에 예, 연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불교는 미술, 그리고 네. 기독교는 음악이라는 네. 이런 잘못된 인식의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종교와 불교 음악 이야기로 이러한 착시 현상을 네. 하나씩 풀어가는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정작 불교를 근원을 보면 그 말씀 그 자체를 네. 이렇게 연불로 해서 지우의 음악이 되는 이런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 그런 것 점에서는 부처님께서 상당한 네. 음악가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네. 사실은 뭐 서양 음악의 그 원류를 찾아보면 네. 교회 음악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네. 네. 그 또 수사님들이나 수도사들이 네. 부르는 네. 음악들, 노래들 네.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네. 모태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세속화 되었지만 네. 이제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음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부처님은 네. 예수님이 그 말씀 갖고 노래처럼 막 그 예수님 네. 그 말씀 자체가 음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부처님 그 말씀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네. 율조를 지니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한국 불교 음악의 올바른 복원과 네. 또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 묵묵히 정진해 오신 세월이 벌써 20년이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네. 또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실까? 네. 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불교학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불교에 네. 대해서 연구한 그 연구 실적들이 많은데 네. 음악에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너무 무지막지하게 다닌 거예요. 그렇게 책에도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후학들이 계속 이제 저 잘못한 거 지적하면서 이제 논문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런 날이 그래도 빨리 와서 않아요? 예. 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네. 예, 이제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아 그래 네. 거기 가니까 이렇더라. 거기 한번 가봐. 네. 이렇게 이제 네.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풀뿌리? 네. 그런 그 역할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그냥 네. 묵묵히. 많은 후학들이 우리 작가님의 이 글을 보면서 더 네. 연구해서 네. 작가님이 쓰신 글이 이거 선생님 잘못됐는데요 지적해주는 네. 그런 기쁨 네. 그조차도 기쁨이잖아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또 후학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네, 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작가님 BTN 네. 불교 TV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뭐 덕담 해주셔도 좋고요 꼭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전해주세요. 우리 네. 불교는 불교 자체가 음악으로 형성됐고 네. 또 사찰에 가면 온통 그 주악도가 그려져 있고 맞습니다. 네, 아침에 잠을 깨면 범종이 가슴을 울리고 네. 그래서 불교 음악을 많이 향유하시고 또 스스로 경전 외면 그것이 부처님 그것이 음악이죠? 네, 네. 그것이 음악이라서 네. 예, 이런 거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 우리 작가님 앞으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네. 네, 그런 부분 또 저 정리를 잘 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불교 출판 문화상 올해 불서 대상 세계 불교 음악 순례의 윤소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 불교 음악 순례에는 저자가 20년 이상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귀한 정보와 사진들이 가득한데요. 불교 음악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내일을 생각하게 하는 기나긴 여정의 기록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서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요. 네, BTN 불교 TV의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기옥 불자님, 김미경, 김정환 불자님, 이현수, 장성원 불자님, 그리고 최인숙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Thank you.